아마 지금까지 데뷔해서 하셨던 역할 중에서 가장 정확한 인물이 아닐까. 사실 뭐 초반기에도 악역 같은 걸로 좀 많이 좀 주목받기도 하셨지만 그 역할들과는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. 중간에 굉장히 혁수가 정신적으로 곤란을 겪는 시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을 좀 볼 수 있었는데, 사실 이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인물을 이해하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, 이게 뭐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은 어떻게 좀 적응해야 할까,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은데, 이런 진짜 감정이 없는 살인마를 본인의 역할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마인드 세팅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. 네,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악역을 뭐 안 한 적은 없지만 뭐 이렇게 악랄한 캐릭터는 처음이라 저도 다가가는데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, 사이코패스라는 설정의 캐릭터들은 뭐 많이 있어서 사실 기존 작품들과 어떻게 좀 차별점을 줘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, 그 점에서 다른 작품들을 많이 찾아보는 것보다는 저 역시도 뭐 실제 사이코패스들의 어떤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들을 좀 많이 보면서 힌트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혁수의 한 가지 다른 점은 거기에 통증도 못 느끼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, 그거 역시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나 어떤 그 영상물들을 찾아보면서 조금씩 힌트를 얻었고, 그렇게 접근을 해갔던 것 같고, 마인드 세팅이라고 질문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촬영 현장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제가 배우로서 저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감정과 행동들을 하니까 마인드 세팅을 뭐 이 캐릭터에 몰입을 하고 뭐 감정이입을 하고 내가 이 캐릭터를 동기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좀 분리시키고 그냥 이 캐릭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좀 저랑 좀 떨어뜨려 놓고 연기해야지 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했던 것 같아요. 네, 우선 혁수라는 캐릭터가 웹툰으로 먼저 접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그 캐릭터 자체만으로도 너무 매력성이 있었지만 그 캐스팅 제안이 들어왔을 당시에 제가 근래에 이제 의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미지 변화에 대한 갈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와중에 혁수를 보여드리면 저의 어떤 다른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죠. 사실 배우로서 어떤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뭔가 관객들에게 궁금증을 느끼게끔 해주는 배우가 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, 근래 이제 뭐 캐릭터들이 조금 좀 말끔하고 또 선한 이미지의 캐릭터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강렬한 캐릭터들의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터라,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웹툰에서 갖고 있었던 기괴한 모습의 혁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또 고민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그 웹툰 원작의 이미지를 실사로 했을 때 관객들이 기대하는 것과 또 굉장히 기괴한 모습, 마치 개구리를 닮은 혁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었는데, 그래서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설레기도 하고, 그래도 그 부산 영화제 이후의 어떤 반응들은 새로운 얼굴을 봤다, 뭔가
그런 리뷰를 봤을 때 아주 기대하면서 네, 24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네. 소란트칸 아예 감사합니다. 비공식 시사가 진행됐지만 1화를 보시고 또 1화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느낌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. 진짜 공범이 된 거야. 이런 운수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? 예.